안녕하세요. 이기적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최정혜입니다. 이 시간에는 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쉘은 이전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되었던 용어죠. 쉘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런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하드웨어가 있고, 그 바깥쪽에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커널이 있고, 그리고 커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하는 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쉘에는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쉘 사용자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특별한 어떤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을 때는 이 쉘이 여기 있고 응용 프로그램이 같은 레벨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무방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사용자가 있다는 거죠.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가 이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 하나하나를 다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쉘이라는 걸 통해서, 이 커널이 이 하드를 제어해서 결국에는 다시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운영체제는 이 모든 걸 포괄해서 운영체제라 부르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 커널만을 운영체제라 부르기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OS, 좁은 의미의 OS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쉘은 사용자가 커널의 서비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로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GUI, CU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가상현실 같은 것도 일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될것 같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제스처 같은 걸 이용하는 것도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종이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쉘은 명령줄 인터페이스 방식인 CLI, GUI, 그리고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윈도우즈나 맥OS 같이 윈도우즈의 경우엔 파일 탐색기, 맥OS는 파인더, 이런 것들이 GUI 방식 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눅스에서도 X윈도우라는 걸 띄워서 GUI를 통한 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다음 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방식에 대한 설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쉘은 1971년에 켄 토프슨이 작성한 토프슨 쉘이 최초의 쉘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AT&T 벨 연구소에서 스티븐 본이 개발한 본쉘이라는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 시언어로 개발한 C쉘이라는 게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 벨 연구소의 데이비드 콘에 의해서 콘쉘이 개발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자유소프트웨어 진영 에서 죄송합니다. 특허권이 없는 쉘을 추구했고, 그 당시에 인기가 있던 쉘들과 본 쉘을 개선해서 배쉬 쉘이라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 배쉬 쉘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리눅스 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눅스는 명령을 입력받아서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하면 이를 해석하게 되는데, 이때 내장 명령어와 외장 명령어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라 볼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하면 운영체제가 그 답을 주죠.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질의를 하면 응답을 하는 이런 것들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도 부릅니다. 사용자가 직접 커널에 명령을 내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파일 관리, 프로세스 관리, 배치 프로세싱, 성능 모니터링, 환경 설정 등 커널의 기능, 예, 다른 말로 커널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쉘은 특별한 방식으로 작성된 응용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커널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예, 시스템 코를 통해서 여타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커널에게 쉽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보탑재 응용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습니다. 쉘의 유형은 본쉘 계열과 C쉘 계열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C쉘 계열은 시연으로 작성되었던 쉘이고요. 본쉘 계열은 스티븐 본이 개발했던 본쉘, 데이비드 콘이 개발했던 콘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개선하였던 본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쉘의 설정 및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쉘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환경 변수 쉘이라고 하는 것을 조회해 보시면 내가 어떤 쉘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 보시면 앞에 달러라고 붙어 있고 그 밑에 환경 변수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환경 변수를 사용하는 형식이 됩니다. 규칙이죠. 그리고 앞에 echo란 명령을 사용하시면 뒤에 나오는 이 환경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BASH, 예, 본쉘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CHSH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현재 이 시스템에 지원하는 쉘의 목록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보니까 다양한 쉘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네, -L 옵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혹은 ETC 밑에 ETC 디렉토리 밑에 쉘스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을 열람할 때는 기본적으로 CAT, CAT라는 파일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파일을 열어보면은 예, 아까 봤었던 CHSH 명령으로 사용했던 결과 동일하게 이 시스템에 지원하는 쉘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쉘을 변경하고 싶다면 CHSH 명령에 -X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특정 사용자가 어떤 쉘을 사용하는지 알고 싶다면 ETC 밑에 PSSWD 패스워드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워드 파일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사용자에 대한 이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는 해당 사용자가 어떤 쉘을 사용하는지도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조회하는 방법도 이 파일을 조회함으로써 특정 사용자가 어떤 쉘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명령은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을 cat 예, 열어보는데요. 이건 파이프 기호라고 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앞에 있던 명령어의 출력 결과를 이 뒤에 있는 명령어의 입력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랩은 찾아보는 겁니다. 앞에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 열어보면 목록이 쫙 나오겠죠. 그 중에서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용자 프랜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라인을 찾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요 한 줄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곱 번째 필드 여기에 C쉘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대표적인 환경 변수 목록들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시스템 정보, 쉘 정보, 사용자 정보, 응용 프로그램에 관련된 환경 변수 등 그룹핑을 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앞에 설명 있었던 내용들을 실제로 한번 제 시스템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set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은 현재 이 시스템에 등록된 환경 변수의 목록을 쫙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 목록의 환경 변수의 내용과 앞에 표의 장표의 내용을 대조하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변수의 목록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런 환경변수의 값을 확인하거나 혹은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확인할 때는 echo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은 print env 명령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 환경변수의 값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export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형식은 환경변수 이름을 적어주시고 equal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값이 앞에 있는 변수에 설정이 되게 됩니다. 값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export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환경변수의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equal 기호를 사용하시고 뒤에 값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뒷부분에 이와 같이 환경변수의 값을 덧붙여주시면 값을 다시 할당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 것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mypass라고 하고 그 밑에 $pass를 넣게 돼 있죠. 그래서 mypass가 되고 원래 이 $pass 갖고 있던 환경변수의 값이 뒤쪽에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쉘의 시작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쉘은 로그인 쉘과 비로그인 쉘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서 다시 인터랙티브 쉘과 비인터랙티브 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그인 쉘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하는 방식을 로그인 쉘이라고 합니다. 비로그인 쉘은 말 그대로 로그인이 없이 쉘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일단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한 상태에서 쉘 프롬프트가 나타나죠. 쉘 프롬프트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배시 등의 쉘 명령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로그인 없이 쉘을 다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로그인 쉘이라고 합니다. 이미 로그인이 됐기 때문에 이때 다시 쉘 명령을 사용하면 또 다시 로그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때 실행된 쉘을 비로그인 쉘이라고 합니다. 인터랙티브 쉘은 사용자가 대화형으로 쉘을 통해 명령을 입력하고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의 쉘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터미널에서 명령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프롬프트가 껌뻑이고 있죠. 이런 상태를 인터랙티브 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외의 대조적인 개념인 비인터랙티브 쉘은 쉘 스크립트를 쉘에서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경우를 비인터랙티브 쉘이라고 합니다. 쉘 스크립트는 쉘에서 쉘에 입력할 명령을 하나의 파일에 쭉 모아놓은 파일을 스크립트라고 하죠.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면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인터랙티브하게 대화용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쭉 묶어서 배치 파일과 같이 스크립트에 적혀 있는 명령이 한 번에 실행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인터랙티브 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리눅스 쉘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로그인을 하게 되죠. 로그인하게 되면은 로그인 쉘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배시를 실행했다면 이제 배시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쉘이 실행하면서 시스템상에 등록된 이와 같은 환경 설정 파일, 쉘 관련 환경 설정 파일들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etc 밑에 있는 것들은 시스템 전역적인 환경 변수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 로그인을 하던 이 etc 밑에 있는 환경 설정 파일은 다 누구든지 전역적으로 허용되는 환경 설정 파일을 보시면 되고요. 밑에 물결이 있는 거는 그 사용자만 로그인한 사용자만의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로그인하게 되면 사용자 세션이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가 우리가 터미널에서 어떤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인터랙티브 하면서 로그인한 쉘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또다시 배시라는 명령을 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비로그인 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밑에 .bashrc와 etc 밑에 bashrc 이 두 가지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 상태는 이제 비로그인 쉘이 실행되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사용자가 스크립트를 실행했다면 비인터랙티브 쉘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스크립트 쉘 안에서 bash env라는 환경 변수에 있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 쉘에 실행했던 그 쉘의 어떤 사용자 세션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exit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사용자 로그인했던 쉘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로그아웃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쉘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로그아웃 명령 또는 exit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은 컨트롤 D와 같은 키보드 조합을 이용해서도 로그아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있는 .bash_logout 설정 파일이 실행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겠죠. 이 그림은 실제 리눅스 마스터 1급에 출제된 이력은 없는 표입니다. 다만 로그인 쉘과 비로그인 쉘, 인터랙티브와 비인터랙티브 이런 개념은 실제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새로운 문제가 출제된다면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니까 개념 정도는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문제의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는 로그인 했을 때 어떤 환경 설정 파일이 실행이 되냐 이런 내용들은 간혹 출제가 되니까 뒤편에 있는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앞쪽으로 와서 암기할 것들을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쪽에 설명드렸던 각 설정 파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하였고요. 각 설정 파일별로 그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ETC 밑에 있는 것은 시스템 전역적인 설정 파일이다. 즉 로그인한 사용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항상 실행되는 설정 파일이다. 그리고 밑에 물결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각 사용자에 로그인한 사용자에 따라 사용자 디렉토리에 있는 환경 설정 파일이 지정된다. 즉 사용자마다 환경 설정 파일을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쉘의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쉘은 자동 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사용자가 명령어를 긴 명령을 모두 입력할 필요 없이 일부만 명령을 입력한 후에 탭을 눌러주면은 뒤에 긴 명령어 일부만 입력하면 나머지 명령어를 모두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을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사용했던 명령어들을 히스토리로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명령을 실제 쳐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입력했던 명령어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 명령어를 입력하고자 한다면 느낌표를 하고 명령어에 리스트했던 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느낌표 2번을 하면은 네, 여기서 보시면 느낌표 2번 목록인 히스토리에서 2번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echo shell이라는 명령어이죠. 그래서 echo shell이라는 명령이 입력됐고 그에 대한 결과가 출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분은 bash shell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는 홈 디렉토리에 홈 디렉토리는 이렇게 물결표라고도 표시를 하죠. .bash history 파일에 저장이 되기도 하니까 사용자 파일로 저장이 되므로 사용자 로그아웃을 해도 히스토리는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스템을 껐다 키더라도 내가 이전에 시스템을 끄기 전에 입력했던 명령어도 예,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히스토리를 지우기 위해서는 -C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바로 직전에 입력했던 명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느낌표를 두 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입력했던 명령 세 개만 보고 싶다면 예, 히스토리하고 그 뒤에 숫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allowance 기능은 긴 명령어를 단축된 명령으로 줄일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llowance라는 명령을 사용하시고 뒤에 명령어가 있죠. 예, 이거를 지금 show me password라는 allowance를 별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 명령을 사용 대신에 이렇게 내가 allowance 별명을 만들어준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뒤에는 이 명령어가 실행되게 되는 거죠. 이미 내가 등록했던 얼라이언스들을 확인하시려면 그냥 얼라이언스라고 그냥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들었던 별칭을 없애기 위해서는 unaliased 사용하시고 뒤에 해제하고자 하는 별칭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showMePassword라는 네, 별칭이 여기 등록돼 있었는데 내가 unaliased를 하니까 여기에는 showMePassword가 안 보이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쉘에는 여러 가지 단축 키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령어 치환 기능이 있습니다. 명령 치환 기능이란 앞에 명령어가 있고 뒤에 환경 변수를 두어서 명령의 어떤 입력으로 환경 변수의 내용을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방식을 명령어 치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치라는 거는 이제 파일을 생성하는 빈 파일을 생성하는 명령어인데 빈 파일을 생성하거나 해당 파일의 어떤 타임스탬프를 변경하는 명령어인데 여기서 $date라고 하는 예, 달러하고 데이트라고 하면은 네. 데이트는 이제 현재 시간 및 날짜 정보를 알아내는 명령어입니다. 이를 변수화해서 이를 터치란 명령어에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ls 해보시면은 현재 시간으로 되어 있는 파일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명령어 치환 기능이라고 하고요. 표준 입출력 기능이 있습니다. 리눅스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장치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표준 입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입력으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이를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를 표준 출력이라고 합니다. 표준 입력은 보통 키보드가 되고요. 표준 출력은 보통 디스플레이 장치, 모니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명령을 실행했을 때 에러가 발생한 경우 이를 표시할 표준 에러 장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은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프로세스 A가 표준 입력은 키보드로 받고 있고요.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는 디스플레이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명령을 이용해서 문자의 헬로라는 것을 출력을 한다면 표준 출력으로 입력 지정되어 있는 화면으로 예,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can 명령을 옵션 없이 사용하면은 표준 입력으로부터 데이터를 기다립니다. 표준 입력은 일반적으로 키보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렇게 키보드를 입력하면은 그 결과가 다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이죠. 이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D 단축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표준 에러에 대해 설명을 해봐야겠죠. 표준 에러 같은 경우에는 캣을 하고 원래는 존재하는 파일을 지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지정한다면 파일이 없다는 이런 에러가 메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표준 에러는 화면으로 출력이 되 표준 에러도 화면으로 출력이 되고 표준 출력도 화면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캣의 이 에러가 에러를 위해서 화면에 출력된 건지 출력용으로 화면에 출력된 건지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예제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캣으로 마찬가지로 없는 파일을 열어보는데 이때 그 출력 결과를 파이프를 통해 이 seed라는 SED라는 명령으로 보내줍니다. SED의 역할은 앞에 있는 noSearch라는 문자로 있는 경우 대문자 noSearch로 바꿔주는 그런 어떤 문자를 취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SED는 표준 SED는 표준 출력의 내용, 표준 출력의 내용만을 받기 때문에 지금 표준 에러로
이 같은 경우는 표준 에러로 지금 이 파이프는 표준 출력의 내용이 ESD 명령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표준 출력으로 아무런 데이터가 없겠죠. 대신에 표준 에러로 이 CAT 명령어의 오류 메시지가 표준 에러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ESD는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데이터를 받지 못할 거고, 표준 에러로 데이터를 받을 것이고, 표준 출력으로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예, 녹서치 이 부분이 그대로 출력 때문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리다이렉션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다이렉션 기능은 표준 입력 및 표준 출력을 다른 장치로 재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 출력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꺽쇠 한 개, 꺽쇠 두 개가 있고요. 표준 입력과 관련된 거는 왼쪽 꺽쇠, 왼쪽 꺽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꺽쇠 하나가 있는 거는 프로그램의 출력을 표준 출력에서 지정한 출력으로 변경하는 걸 뜻하고요. 두 개가 있는 경우는 변경을 한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 꺽쇠는 표준 입력을 지정한 입력을 변경하는 걸 뜻하고, 두 개가 있을 때는 여러 줄을 바를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예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ls-l 이거는 이제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보는 명령인데요. 이거를 표준 출력의 내용을 현재 오른쪽 꺽쇠 하나를 통해서 표준 입출력을 표준 출력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뭘로 하고 있냐면은 파일로 지금 재지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보면은 실제 파일 그 ls-l의 그 출력 결과가 파일로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표준 출력을 cat하고 kpop자 mp3를 하게 되면 원래대로라면 화면으로 이 mp3의 내용이 나가겠지만 이거는 이제 음악 파일이죠. 그래서 화면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특정 장치 DBMT 오디오라는 장치로 출력하도록 재지정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소트라는 명령어는 표준 입력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표준 입력인 키보드가 아니라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표준 입력을 받아서 뭔가 처리하면 아실 수가 있죠. 표준 출력을 재지정할 때 이와 같이 앞에 그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러 각각에 해당하는 그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를 통해서도 재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표준 에러를 뜻합니다. 그래서 캣에 없는 파일을 열어봤을 때 현재 표준 에러를 특정 파일로 지금 저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2라는 숫자는 앞에 화면에서 설명 빠르게 넘어갔지만 요 파일 디스크립터를 얘기합니다. 2번은 표준 에러를 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표준 에러를 재지정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 스크립트 작성해서 했을 때 에러를 파일로 따로 저장하여서 혹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런 에러 내용을 파일로 보관할 수 있다는 용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파일 화면 출력에는 에러 없이 실제 정보만을 전달할 수가 있어서 좀더 깔끔하게 뭔가 정확 사용자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에러를 아무런 장치에도 표시하고 싶지 않다, 파일로 저장하고 싶지도 않고 화면으로 보내고 싶지도 않다, 이럴 때는 어떤 그 표준 에러를 널 장치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널이라고 하는 거는 장치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로 보내지는 것들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리눅스 관리자가 어떤 명령의 실행 결과와 에러를 모두 한 파일로, 예, 그러니까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를 모두 한 파일로 표준 출력 재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그 예제고요. 표준 에러를 의미하는 파일 디스크립터 2번을 ampersand라는 거를 이용해서 파일 디스크립터 1번, 예, 1번으로 재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캔 명령을 통해서 dir 리스트의 내용을 보시면 존재하지 않는 디렉토리에 대한 오류와 그리고 다큐멘트의 디렉토리 내 파일이 무엇이었는지 모두 이 파일 하나에 모아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파이프 기능이 있습니다. 파이프는 프로세스 A와 프로세스 B가 있을 때 프로세스 A의 출력 결과를 프로세스 B의 입력으로 넣어주는 거를 파이프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파이프 배관을 통해서 데이터가 이동을 한다라는 어떤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프로세스 사이의 통신이기 때문에 IPC, Inter-Process Communication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커맨드 라인에서 파이프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이런 표시 기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커맨드와 커맨드 사이에 이렇게 파이프를 넣어서 커맨드 1의 출력을 커맨드 2의 표준 입력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중첩을 해서 또다시 다음 커맨드에게 넘길 수도 있죠. ls-l 같은 경우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목록을 살펴보는 건데, 만약에 화면에 파일의 목록이 너무 길어서 한 화면을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 결과를 less라는 명령으로 넘겨서 그 결과를 하나 페이지씩 보여줄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t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t라는 명령은 앞에 있던 ls-l의 출력 결과를 파일로도 저장을 하고, 결과를 파일로도 저장을 하고, 그리고 화면으로도 보낼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즉, 기존에는 프로세스 A와 프로세스 B가 있을 때 파이프를 통해서 한쪽으로만 보낼 수 있었는데 T라는 걸 통해서 양 갈래로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T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 출력으로 될 수도 있고 하는 빨. 두 가지로 보낼 수 있는 거죠. T라는 명령을 통해서. 예제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룹 명령 기능이 있습니다. 그룹 명령 기능은 명령을 입력하실 때한 줄에 여러 개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사용하시면 여러 개 명령을 나열한 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기호를 두 개를 써주시면은 앞에 명령이 성공을 하면 그 다음 결과를 실행을 하고요. 앞에 명령이 성공을 하면 그 결과를 출력을 하고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그 다음에 명령을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앰퍼센트 두 개를 사용한 경우에는 앞에 명령과 실행이 성공한 경우에만 다음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ls하고 만약 없는 옵션, 일부러 이 명령의 실행을 실패시킨 거죠. 이런 경우는 앞에 명령 실행이 실패했기 때문에 뒤에 명령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올바르게 명령을 입력했다면 앞에 명령의 실행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으므로 뒤에 명령도 실행이 되게 됩니다. 혹은 명령어의 어떤 그룹의 출력 결과를 아까 보셨던 변수화해서 그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는 리다이렉션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 제어 기능입니다. 작업 제어 기능은 쉘에서 실행한 어떤 프로세스를 모두 잡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작업을 사용자에게 보이는 곳에서 실행해주는 포그라운드 작업이 있을 수 있고 사용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행하는 백그라운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실행을 잠깐 멈추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 상태를 갖게 됩니다. 작업을 백그라운드로 실행하고자 할 때는 ampersand 기호를 사용하시고요.
포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에서 포그라운드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FG 그 반대는 BG 명령을 사용하셔서 작업간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에서 실행하고 있는 작업의 목록은 잡 명령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산술 논리 연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pr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덧셈, 곱셈, 백셈, 논리 연산 등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expr하고 2 곱하기 2를 하니까 네, 에러가 출력이 됐죠.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expr하고 2하고 역슬래시 한 다음에 그 연산자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숫자 이렇게 주셔야 연산이 올바르게 수행이 됩니다. 혹은 이렇게 콧단표를 주시거나 쌍단표를 주셔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공백을 하나 이 연산자 그리고 각 항 사이에 공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처럼 공백을 주지 않으면 스트링으로 간주하고 그냥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혹은 논리 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OR 기능을 하나만 줘서 AND 기호를 하나 줘서 OR와 AND 논리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OR는 아시다시피 앞에 피연산자가 0이거나 그러니까 거짓인 거죠. 거짓이거나 비어 있으면 뒤에 있는 피연산자를 출력이 되고요. AND는 앞에 연산자가 앞 또는 뒤에 연산자가 모두 참여해야지만 참여해야 되고 참이지 않으면 0을 리턴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마 산술 연산은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논리 연산 같은 경우에는 우아 같은 경우에는 네, 2와 3 앞에가 참이죠. 그래서 앞에 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0이니까 앞에 건 거짓입니다. 그래서 뒤에 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공백도 거짓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뒤에 게 나옵니다. 반면 AND 같은 경우에는 예, 앞에가 거짓이죠. 그러니까 뒤에 것도 볼 것도 없이 얘는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공백도 거짓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이고요. 그래서 A는 거짓이 아닌데 뒤에 0이 왔으므로 거짓이 됩니다. 전체적인 거는. 그래서 예, 거짓이 되고요. 참인 걸 볼까요? 이 경우에는 앞에도 참, 뒤에도 참이죠. 그래서 예, 앞에 있는 결과 참이 나왔고요. 이 경우에도 5도 참, 뒤에도 참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결과 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두 항이 모두 참이라면 앞에 있는 항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XPR은 이 외에도 몇 가지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length라는 옵션을 주시면 뒤에 나오는 스트링에 문자의 개수를 리턴하기도 하고요. substring이라는 옵션을 주시면 뒤에 나온 문자열에 7번부터 5개의 글자를 똑대내서 서브스트링 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앞에 있는 글자와 콜론 2개를 주시면 뒤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앞에 있는 글자 중에서 뒤에 있는 글자가 언제부터 나타나는지를 몇 글자가 매칭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헬로 월드에는 이 헬로가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 매칭이 되죠. 그래서 5라고 출력이 됩니다. 프롬프트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터미널에 로그인하면은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환경 변수를 통해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PS1에 달러라고 입력해 주시면 프롬프트가 이렇게 달러 표시됨을 알 수가 있죠. 쉘에서는 내부 명령어를 제공합니다. 즉 외부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명령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입출력 명령에는 echo, printf, read 같은 게 있고요.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명령어에는 cd, pwd, pushd, popd, dir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와 관련된
변수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도 있고요. 스크립트를 다룰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도 있습니다. 쉘과 메타 문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명령은 명령어와 그리고 명령어의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 인자 그리고 인자가 있고 그리고 옵션과 옵션에 들어가는 인자 이런 식으로 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는 스페이스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쉘이 명령어의 인자 옵션의 인자 등을 전달할 때 특별히 해석하는 특수문자가 있습니다. 이를 메타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옵션이나 어떤 인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의 어떤 기능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어떤 리다이렉션 관련된 기호들도 메타 문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트링의 매칭을 위한 와일드카드 같은 기호들도 있습니다. 별은 0개 이상의 글자와 매칭되는 걸 의미하고요. 물음표는 1개 글자와 매칭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를 써주시면은 이 사이에 열관 글자들과만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어 치환 기능도 앞쪽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소단표를 쓰시거나 달러하고 괄호를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 기능을 위한 이런 기호들도 메타 문자 일종이고요. 그룹 명령 기능을 사용할 때 이렇게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명령을 한 줄에 동시에 입력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메타 문자가 되고요. 네, 앞쪽에 설명 드렸었던 거니까 한 번씩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샵이라고 한 건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 샵 뒤에 있는 나오는 스트링을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escape 문자가 있습니다. 역슬래시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다음에 나오는 문자가 특수 문자일지라도 이를 그냥 일반 문자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쉘 프로그램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쉘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활동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쉘 스크립팅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쉘 스크립트는 뭘까요? 쉘 스크립트는 여러 명령어를 나열한 일종의 파일입니다. 이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면은 여러 명령어를 일일이 사용자에 입력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에 일련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백업, 시스템 모니터링 등 반복 작업 등을 자동화하는데 쉘 스크립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쉘 스크립트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 문법이 간단하고 작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터가 명령어를 해석을 한 다음에 바로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화면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디버깅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쉘 스크립트를 작성한 형식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맨 앞에 샵하고 느낌표를 한 다음에 해당 스크립트가 사용할 쉘을 명시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 그 뒤에 이제 명령어들을 쭉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샵하고 느낌표 그런 이제 쉬뱅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써주는 이유는 어떤 파일을 내가 실행할 때 이 파일이 실행 파일인지 아니면 스크립트 파일인지 알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샵하고 느낌표하고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가 사용한 이제 쉘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로더가 앞에 샵 느낌표인 경우에는 아 이건 실행 파일이 아니고 스크립트 파일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쉘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는 이와 같이 change mode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실행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그 현재 경로를 의미하는 점하고 슬래시 기호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 슬래시 스크립트 뭔가 어떤 실행 파일을 실행할 때는 그 패스하는 환경 변수에 있는 환경 이 디렉토리에 있는 디렉토리에서 명령을 찾아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경로에 있는 실행 파일은 찾지 않기 때문에 어떤 쉘 스크립트나 실행 파일을 실행할 때는 꼭 현재 경로를 의미하는 점 역슬래시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혹은 실행할 때 쉘의 인자로 bash 같은 경우에 bash하고 쉘 스크립트 이렇게 입력을 해서 쉘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쉘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change 모드와 같은 실행 권한을 굳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bash가 대신 이 쉘을 읽어서 실행해 주기 때문이죠. 혹은 현재 쉘에서 바로 뒤에 있는 쉘 스크립트 실행하고자 한다면 source라는 파일을 이용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 bash라는 쉘을 현재 쉘에서 blog 쉘을 만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쉘을 실행하는 거고요. 소스는 현재 쉘 환경에서 현재 사용자 세션에서 이 쉘 스크립트를 바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걸 좀 더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 이런 쉘 스크립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쉘 스크립트의 기본인 샵 느낌표하고 쉘 사용할 쉘 입력하시고 엑시트라는 명령을 사용하시죠. 이건 현재 로그인한 쉘을 나가는 명령어죠. 그리고 bash로 한번 이 쉘 스크립트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bash라는 애는 현재의 쉘이 아닌 새로운 쉘을 만들어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쉘은 이 명령, 이 스크립트 실행과 함께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현재 쉘에서 bash라는 명령을 통해서 또 쉘을 만들고 blog인 쉘을 만들고 여기서 exit라는 쉘을 실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exit가 실행이 되죠. 그러면 이때 이 쉘은 사라지고 이 쉘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소스라는 명령은 새로운 쉘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sh 현재 쉘에서 바로 exit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죠. exit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죠. 여기서 exit를 하기 때문에 현재 쉘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터미널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쉘 스크립트의 기본 문법 네,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은 네, 샵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샵을 넣고 뒤에 설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샵 이후에 있는 스트링은 이 쉘 스크립트를 해석하는 엔진이 무시를 하고 다음 줄의 명령을 해석하러 가기 때문에 이렇게 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쉘을 스크립트에는 변수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공하는 변수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은 변수 이름을 주고 equal 값을 주시면 되고요. 공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통 변수 이름은 대문자로 지정을 하고요. 예, 뒤에 이렇게 값을 입력하게 되죠. 변수의 형식은 스트링만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expr라는 명령이 어떤 산술 논리 연산할 때 사용하는 명령을 말씀드렸었는데 요 변수에 더하기 1을 해도 이 변수 스트링이기 때문에 덧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수의 값을 할당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의 값을 출력하거나 초기화하거나
혹은 변수의 어떤 스트링의 길이를 출력하거나 어떤 특정 변수의 내용 중 특정 오프셋 이외의 내용만을 출력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제를 만들어 왔으니까 한번 요 출력 결과를 한번 대조해 보시면서 위에 있는 설명을 읽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 변수 선언은 최대에서만 이용을 합니다. 유효하게 됩니다. 그 쉘을 엑시트 명령이나 로그아웃을 통해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해당 변수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를 로컬 변수라고 하고요. 이런 지역 변수 선언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변수명 equal 값을 value를 입력하는 형식으로 가능하고 혹은 export 명령을 통해서도 변수를 선언할 수 지역 변수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export 명령 이렇게 선언한 변수를 해제할 때는 unset이나 명령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쉘에 관계없이 접근 가능한 변수를 선언하고자 한다면 시스템 환경 변수라는 걸 선언을 해야 됩니다. 네, 사용자 환경 변수나 시스템 환경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 사용자별로 뭔가 독립된 환경 변수 만들어 주려면 .bash rc에 선언을 하시고 시스템 전역적으로 환경 변수 선언하고자 하신다면 etc 밑에 bash.bash rc에 선언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쉘에는 위치 매개 변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명령어가 존재할 때 명령어의 인자를 두 개를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이 명령어 자체는 $0이라는 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이라는 환경 그 변수를 열어 보시면 cp라는 스트링이 들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1은 첫 번째 매개 변수를 받고 $2에는 두 번째 매개 변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달러의 골뱅이 표시, 이건 엔마크나 달러의 별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인자의 개수를 알고 싶다면 달러의 샵을 사용하고 쉘 스크립트 PID를 알고 싶다면 달러 스크립트의 실행 결과 값을 가지고 싶다면 달러의 물음표와 같은 위치 매개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에코문이 있습니다. 에코문은 뒤에 나온 스트링을 화면으로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e 옵션을 사용하시면은 역슬래시 n과 같은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역슬래시 n은 계획 문자로서 줄바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코하고 -에코하고 이렇게 사용했죠. 그래서 hello 줄바꿈 되고 world가 추적되고 있습니다. 에코 명령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문자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 다양한 조건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해서 같은지 혹은 더 큰지 더 작은지 다른지 혹은 거짓의 반대인지 AND 연산할 건지 OR 연산할 건지 이런 조건식을 붙일 수가 있고요. 두 문자열을 비교를 해서 문자열이 같은지 다른지 V2의 길이가 더 긴지 V1이 긴지 이런 것들을 문자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해당 파일이 블록 디바이스인지 문자 디바이스인지 등 특정 유형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명령들도 있습니다. 옵션들도 있습니다. 쉘 스크립트의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쉘 스크립트는 if문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문입니다. if문 안에 어떤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식이 참이면 이 뒤에 있는 then 이하의 구문이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if하고 표현식을 넣어주시고 이 표현식이 참이면 then 이하의 명령문이 실행이 되고 거짓인 경우에는 else 이하의 명령문이 실행이 됩니다.
혹은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if, then, else, if, then, else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식이 참인 경우에는 이 명령문을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식을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식이 참인 경우에는 역시 then 이하에 실행이 되고요. 이 경우에도 참이 아니라면 else 이하의 명령문이 실행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중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f, then, else 하시고 이 안에 다시 if문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if 표현식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십니다. 이게 위치 매개 변수였죠. 첫 번째 매개 변수가 cool이라고 들어온다면 echo cool wind라고 출력을 하시고요. 만약 이 경우 첫 번째 매개 변수가 cool이 아니고 warm이라고 들어왔다면 warm wind라고 출력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not warm wind라고 출력하게 됩니다. 케이스 문은 여러 개의 if 문을 좀 더 쉽게 여러 개의 if문을 사용해야 했던 거를 케이스문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네, 그래서 케이스하고 이 안에 어떤 표현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패턴 1과 맞으면 이 패턴 1에 해당하는 명령이 실행이 되고요. 패턴 2와 맞다면 패턴 2에 지정된 명령을 실행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그것도 아닌 경우에 명령어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이제 now라는 환경 변수에 when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풀 백업이라고 출력을 하고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같은 문자들이 왔다면 partial backup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에는 no backup 그 외에도 아니라면 error라고 출력을 하는 케이스 문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쉘 스크립트는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문을 통해서 어떤 구문을 반복해서 여러 번 실행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뒤에 예제를 보시죠. 포 하고 뒤에 반복할 숫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i에는 i에 처음엔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고 그 다음 반복에는 3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복에는 이 i에는 1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두 이하의 명령어에 루핑 넘버 1이라고 하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 반복에는 2라는 값이 i에 들어가고 또 에코문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반복에는 3이 들어가고 그 다음 반복에는 4가 들어가고 그 다음 반복 5가 들어가서 5가 i에 들어가서 에코 출력문에 루핑 넘버 5라고 출력이 되겠죠. 한번 여러분들의 PC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while문은 예, while이라고 써주시고 표현식을 써줍니다. 이 표현식이 참일 동안 do와 done 사이에 있는 명령어를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while을 쓰고 이게 표현식이 있죠? 표현식의 input 스트링이 by가 아닐 동안 현재는 hello라고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by가 아니니까 참이죠. 참이니까 이하일 것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에코문 이 밑에 있는 이하의 스트링을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드는 이제 표준 입력으로부터 입력값을 받아서 input 스트링을 변수 저장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입력된 값을 출력을 하고 있고요. 이때 만약에 by라고 입력했다면 while로 돌아가서 input 스트링이 by면 예, 이것이 거짓이 되죠. 예, by가 by가 아닌 게 참이 되니까 바이가 바이가 아닌 게 거짓이 되니까 이 반복문을 벗어나게 될 겁니다. 언틸 같은 경우에는 while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문이 참일 동안에
do와 don 사이에 명령을 실행했다면 until은 표현식이 참일 때까지 do와 don 사이에 명령을 실행한다는 점이 차이점이 될 겁니다. 예제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select 문이 있습니다. select는 보통 이제 메뉴를 구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select하고 메뉴 이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을 지정을 할수 있고요. 사용자가 이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값이 이 변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두어 그 다음 이 두어 던 사이는 명령어 실행되게 되죠.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셀렉트를 하고 who am I cute 메뉴에 보면 이런 항목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실제 이 스크립트 실행하시면 사용자한테 이렇게 나옵니다. 1번 who, 2번 who am I, 3번 cute 하고 사용자한테 이제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사용자 1번이라고 입력했다 하면은 이제 메뉴에는 이 who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o와 don 사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메뉴가 who가 들어오죠. 그러면 케이스 문에 의해서 이 who가 에서 who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명령어 who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그리고 다시 이 메뉴 화면이 실행이 됩니다. 사용자가 이제 만약 3이라고 입력했다 하면은 이 큐트라고 하는 게이 메뉴의 변수 저장이 되고 큐트는 보면 브레이크라고 돼 있죠. 브레이크는 이 안에 있는 반복물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쉘 스크립트의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쉘 스크립트 함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행할 어떤 명령어들이 있다면 이거를 하나의 꾸러미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 이름을 가지고 호출을 하면 이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룹핑되어 있는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번 실행되는 어떤 명령어의 패턴이 있다면 일련의 명령어들이 있다면 이를 함수로 묶어서 가지고 있으면 편리하겠죠? 이 명령어를 여러 번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 한 번만 실행해주면 이 명령어들이 실행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쉘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방법은 펑션이라는 어떤 지자를 통해서 함수 이름을 정하시고요. 이 함수 이름이 요 name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내용은 이렇게 명령,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명령 어에를 나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는 지정했던 이 함수 이름을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my 펑션이라는 거를 호출하고 echo라는 명령을 입력한 후에 내가 my 펑션 호출해주면 이 안에 등록되는 이 명령어가 비로소 호출되는 거죠.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hell 스크립트의 어떤 부분적인 문자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한번 예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tring str에 변수 str에 이러한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출력을 할 건데 앞에 보셨던 그 문자열 제거 방식을 통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string에서 샵을 하고 샵한개 있었죠? 네, 이거죠. 그 패턴을 넣어줍니다. a 별 1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A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가장 짧은 문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A를 시작해서 1로 끝나는 게 여기도 있고, 긴건 여기도 있죠. 근데 샵은 짧은 거기 때문에 A, B, C, 1까지가 없어지고, 뒤에 2, 3, A, B, C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샵두 개인 경우에는 가장 긴 문자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1 여기가 아니고, 뒤에는 1까지를 없애게 됩니다. 여기까지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3ABC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2, 3ABC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퍼센트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샵과의 차이점은 샵은 앞에서부터 찾는 반면에 이 퍼센트는 뒤에서부터 찾습니다. 그것만 차이점이 있고 모두 동일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